체험 프로그램이랑 그랬는데 저는 뭐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몸소 겪고 경험을 했던 것들을 체험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거를 진행해가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여기도 체험 저기도 체험 막 체험이 요새 아주 난무하는데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체험을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순서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농장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내가 숲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숲이 있는 여건을 분석을 해보셔야죠. 사업적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지 용어 해설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은 내가 가기에 좋은지 고객들이 여기에 오는 게 좋은 길에 있는 건지 좋은 길목에 있는 건지 만약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시작을 했거나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접어야 됩니까? 접근성은 나쁜데 나는 꼭 여기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의 방법을 골똘하게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 같지만 입지 조건, 접근성하고 입지 조건은 또 달라요. 접근성은 너무 좋은데 나는 곤충 농장을 하고 싶어 아니면 곤충 사육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접근성 좋은데 큰 길 대도로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 요새 그린벨트에서는 되지도 않는다네 그러면 지하에 상가 싼 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지 조건이 될까요? 접근성만 생각난 거야. 공부 시간에 좀 돌아가지고 그 왜 입지 조건이 안 되냐면 주변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곤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자연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자연은 어떤 자연이며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현황을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 여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예를 들면 제가 숲유치원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숲유치원 저기 예를 들지만 숲 유치원에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유치원 어린이들만 갈까요? 아닐 수 있죠. 어르신들도 요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르신들도 아, 숲 속에 한번 가고 싶다. 이 빌딩 숲 사이에서 너무 답답하다 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과 어르신의 욕구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이번에 오시는 고객의 욕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려면 주제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대상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 대상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평가는 외부에서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꼭 프로그램을 한 세트 끝나고 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는데 지금은 체험 학습. 체험 학습은 뭐냐면 체험은 아까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고 학습은 배워서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 행하고 느낀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르신들 우리 클 때는 이런 거 다 동네에서 하면서 자랐어 막 이러시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 동네에서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컸기 때문에 기차를 시집 가려고 시댁에 인사 갈 때 어른들한테 인사 갈 때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시골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신랑이 자기네 집에 데려가가지고
여기 가수원 이게 우리 집이고 저 안에 우리 집이 있어. 그래서 저는 뭐 경제적인 관념이 없잖아요. 어릴 때 시집갔거든요. 가수원 이게 자기 땅이 끝이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땅속 저 숲속 안에 들어갔는데 가수원 안에 들어갔는데 초가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시골은 아직도 다 이렇게 초가집에 살고 있구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 올라와서는 엄마한테 엄마 엄마 있잖아 그때 한참 일용이네 집 나오는 전원일기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엄마 나 있잖아 시집가는 집 전원일기랑 똑같아 전원일기에 나오는 집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서 저는 일용이네 집을 얘기한 건데 저희 엄마는 회장님 내댁을 상상하고 시집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렇게 생긴 것이지 옛날에는 체험학습이라는 게 그냥 살면서 익혀가지고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습득해서 가지고 가는 거였지 이렇게 학습으로까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배경들을 좀 아시면 기획을 할 때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기획할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꾸만 얘기가 사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집놀이터 아시죠? 집놀이터를 사실은 저는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놀이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시흥시에서 집놀이터가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행사 때 집놀이터 해주세요. 우리도 행사 때 집놀이터 해주세요. 저게 왜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다들 향수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흔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 플라스틱 놀이터 아니면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놀이터 구조목에서 너무나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다가 그런 자연 환경처럼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왜 좋아하시냐면 향수가 불러일으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체험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대상이 어떤 것이 누가 될 것인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처음 선생님들하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대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군이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있다가 체험을 해볼 텐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를 아, 나 어저께 이거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요번에 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적응해야지. 아니면 이번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와 대상이 정해졌으면 지도하는 사람, 교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지도사가 어떻게 그 과정을 풀어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주제 그러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뭐 이거는 꼭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빈칸으로 제가 비워둔 이유는 생각해서 아 여기 없는 거라도 나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면 써보시라고 빈칸으로 비워드렸고요. 곤충이나 농촌, 갯벌, 문화, 진로, 별자리, 도자기, 역사 등등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기 없는 것 중에서 나는 이거 가지고 체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서 아끼려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대상군도 요즘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작 소풍 가는 게 체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유아나 초등생, 중등생 이 학습 과정에 있는 과정들 말고도 성인들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견학들을 다니시죠. 만약에 우리가 단체로 선진지를 견학 간다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세요? 우리도 단체로 견학을 갈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체험을 하러 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임이 많으세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단체로 가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타겟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기획할까? 그리고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 대상자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일까? 난 어린아이들하고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얘네들하고 통제가 안 돼서 얘네들하고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이상 어른들하고는 수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수업하려니까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학교 교육에서는 일단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이 붙으면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앞으로 체험에서 있어야 될 교육은 오감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체험학습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나중에 뭐 제가 에이스는 아니지만 밤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감을 활용할 수 있을까? 식용곤충도 다 끝났는데 곤충을 드셔보시라고 하실 수도 없고 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내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학습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체험학습 과정은 맨 처음에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응용되는 것들을 관찰하지만 지도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크게 해주세요. 대상자를 관찰을 해야죠. 왜냐하면 대상군 중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이는 다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곤충 까나페 할 때 오이를 정말 열심히 썰어가지고 갔는데 오이를 유난히도 대상 학생들 중에 오이 냄새 싫어요. 저는 오이 못 먹어요. 이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수업을 망칠 수가 없어서 그럼 너희는 이 오이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니? 이랬더니 선생님 이거 먹으면서 얼굴에다 좀 붙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직업 진로지도 나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얼굴에다 붙이면 그거를 내가 아까워서 활용 못한 게 아니라 오이는 왜 얼굴에 붙이니? 촉촉할 수도 있구나. 붙였을 때랑 떴을 때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수업을 유도해서 아이들이 곤충도 먹고 정말 즐겁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나는 그 클라이언트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들은 내가 프로그램 준비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석과 뭐 강문계 그런 거 왜 나누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어렵게 나누지 않더라도 남자군, 여자군 아니면 뭐 연령대로도 분류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류하는 학습을 잘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평상시에 잘 하시다가도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을 가도 저희는 분류하는 거를 꼭 넣어드려요. 수업에다가.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물을 특정한 개체로 나누는데 거기서는 틀리고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동그란 거를 주우려고 자연 속에서 뭐 돌멩이도 죽고 나뭇잎도 죽고 뭣도 주워서 자기 나름은 동그라미를 주워왔는데 선생님은 야 너 분류안 했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아이가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확 처박히면서 그 수업이 갑자기 극도로 재미가 없어지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질문을 유도해야죠. 얘 의도가 뭔가. 그래서 너는 어머나 다양하게 모았네. 어떻게 이렇게 나눈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한번 해줄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으세요. 막 어떤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어르신은 막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할머니는 약간 치매 초기라고 그러시더니 그래서 저러시는가 보다 하고 퉁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체험학습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견하는 건 뭐냐면 이미 학습되었던 것이거나 경험치했던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행동을 했을 때 예견해서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칭찬으로 강화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 교실에서는 한 세네 분의 선생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안목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거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예요. 계속 일방적으로만 줄 수 없고
계속 일방적으로만 받을 수 없거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아 이해하고 있구나,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눈빛으로라도 지금 계속 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특징들을 다 넣어서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고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태지도사라는 말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태, 내가 체험 한번 나갔을 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을 한테 찍혔어. 나는 자연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 축구나 운동에 관심 많아서 공부는 하기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않고 관심 없기 때문에 장난하다 보니까 말썽 많은 아이,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아이로 찍혔는데 체험 나갔는데 그 아이 월등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경험을 많이 했겠죠.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밖에 나가서 놀았고 흙장난도 해봤고 개미가 어떻게 어디다가 알을 낳고 어디다 굴을 파서 다니는지 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앞서가는 활동을 할 때 보통 때 선생님한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칭찬을 이 생태지도사 선생님이,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머! 너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었니? 정말 똑똑하네. 아니, 정말 잘했구나. 너 생각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면 너 이거 박사님 같아. 어? 네가 곤충 박사님 같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이 아이는 꿈이 생기죠. 아, 나는 곤충 박사를 할까? 생전 책을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아니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기억 때문에 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자질로는 뭐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건강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래야 되지만, 생태지도사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근데 금방 표시가 나요. 아이들 앞에서는 얘들아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시연을 보이고 아이들이 채 돌아가기도 전에 하고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놓는다든가 아니면 함부로 다룬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어? 나는 선생님이 금방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면서 효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왜냐하면 이렇게 교사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전문적인 자질이나 지식이라는 거죠.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지금 아까 그 저도 곤충 만드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아이들이 수업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물보호단체에서 곤충 학대 아닌가요? 왜 죽은 곤충을 자연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거를 표본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한참 치유식물이나 치유곤충에 대해서 저희 시흥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치유곤충을 하게 돼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어요. 이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곤충, 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아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표본, 곤충 표본하는 거, 곤충 표본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뺐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곤충 표본 학습을 꼭 집어넣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아이들 반응은 선생님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잔인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야 너 바보냐? 땅속에 들어가면 못 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곤충을 죽여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고 인간한테 이롭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징그럽고 잔인한 건데, 얘가, 내가 키우던 애가 죽었어, 그런데 땅속에다 묻어줄 수도 있는데 나는 얘가 너무 좋아서 계속 오래도록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선생님은 죽어 있는 거 말고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표본 만들어서 내가 계속 보려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 죽었는데 그냥 묻어주고 싶은 사람은 묻어주고, 아 내가 그냥 오래도록 같이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면 돼라고 했더니, 징그러워요, 잔인해요, 왜 그 짓을 해요 했던 애들이, 선생님 저희 장수풍뎅이 죽었는데 냉동실에 넣어놔요? 오늘 시간 되세요?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끌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꼭 미리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제가 어르신들 수업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은 죽음과 직면에 있고, 특히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저께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영감이, 어저께 나랑 같이 옆에 내 옆에서 같이 뭘 했던 이 영감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이런 것 때문에 그 죽은 곤충을 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랑 연관시켜서 의인화시켜서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항상, 그게 바로 전문성인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전문적인가, 노인의 특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유아의 특징, 성인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줘야지,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내가 이 수업을 주도해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제가 끌고 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학습 이론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학습 그 자들 중에서 몬테소리 이론이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셀프 테스팅에서 제가 끝까지 할 때까지 두어라,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이론이 모든 수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워낙부터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굉장히 선호했었고 항상 수업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상호작용주의는 뭐냐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몬테소리 이론은 왜 맨 먼저 어떻게 태어났냐면, 장애아나 특수아동들이 일상생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터득됐는데, 그것을 유아기 때 할 수 있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수업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용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아이들은 조용하게 크면 안 되잖아요, 이 활동성 많은 아이들은.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또 교사들이 그러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좀 기다리다 보면 우리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 보다기보다는, 아, 이 이론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교사는 밖에 나가서 체험활동할 때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개방적이고 발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예스, 노의 질문, 그 다음에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치? 먹었어 안 먹었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얘네들은 예스, 노에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교사는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선생님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저께 밤새고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대상 아동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초보자인 선생님들은 끝까지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해야지만, 그건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몰아가니까 얘네들은 하나도 즐겁지도, 체험이 기쁘지도 않고,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처럼 피곤하게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오늘 곤충도 설명해 줄 거고, 식물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거고, 계절에 대해서도 설명할 거야. 저희는 곤충 농장이니까 아이들이 오면. 그랬는데 딱 애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경험인 것 같아요. 딱 애들이 들어오면, 아, 얘네들은 식물군이구나. 얘네들은 곤충에 대해서 해줘야지 재밌게 수업하겠구나. 물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계획할 때는 다 했지만 빨리 포기하고 빨리 결정해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수업을 끌고 나가는 교사나 지도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 선생님 겁나 힘들게 법책에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원래 초등학교 수업 40분이고 어른 성인 대상은 50분이지만 저희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습 그러면 너무 막연한데 그리고 곤충 가지고 어떻게 생태학습을 하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전공이 다르시잖아요. 살아오신 방법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름 일단은 그냥 우리가 곤충을 가지고 지금 체험학습을 풀어가야 되니까 곤충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곤충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곤충을 실제 나가서 직접 채집해보는 거죠. 아이들하고. 그런데 선생님 요즘 곤충이 그렇게 어디 있어요. 곤충이 없고 뛰어나갔는데 채집이 안 될까봐 못 나가겠어요. 안 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초등 중등생이면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곤충을 체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들고 나가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유인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유인을 하냐면 먹이 트랩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초파리 트랩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초파리 트랩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초파리 트랩에는 안 빠지고 그 옆에 바나나 껍질에만 붙는 경우 보셨죠?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두는 방법도 있고 내가 제조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병이나 빈 그릇에다가 곤충들이 좋아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저거를 제조하는 방법은 있지만 뭐 막걸리랑 뭐 바나나 껍질이나 포도주를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용해서 막 주물러서 넣어놓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다 해봤거든요. 난 또 실험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달달 곤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던져뒀을 때 날파리가 많이 끼는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더 만약에 난 장수풍뎅이를 잡고 싶다. 그러면 장수풍뎅이는 어디에 살죠? 수업하셨죠? 애완곤충. 네? 떡갈나무 숲. 또요? 네, 참나무 숲. 그러면 참나무 숲 나무를 왔다 갔다 하는 장수풍뎅이를 잡을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 먹이틀을 미용하라 그랬다고 땅속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그때 응용하셔가지고 먹이트랩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바나나랑 뭐 이렇게 소주 말고 막걸리 같은 거 발효된 것들을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왜 그 우리 양파망 있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넣어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아니네. 그런 걸 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놓으면 거기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갔다 오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봐서 쉽게 채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숲속을 막연하게 다니면 어느 세월에 그걸 잡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났는데 놀다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걸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저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야간 등하 채집이라고 해서 우리 그 어떤 날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밤에 많이 낄까요? 야간에. 그러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야간에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가로등. 밝은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밤에 받아보면 터덕터덕 내 발밑에 귀뚜라미나 뭐가 채어도 모르지만 밝은 데 가면 날파리나 뭐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꼬여 있는 거 보시죠. 그거를 착안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나 기둥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곳에다가 양쪽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거는 꼭 하얀 천이어야 해요. 하얀색 천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이쪽에서 그 천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비춰놓고 가서 또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또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는 아주 다양한 군의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거기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하고 싶어 하시고 아니면 옛날에 이전에 해보고 그러셨던 곤충 표본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곤충 표본은 곤충을 일단 건조시켜야 되는데 곤충을 건조된 곤충을 또 어떻게 연화시켜서 곤충 표본으로 만들어가는지 그런 과정들은 이제 아예 표본 전문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배우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곤충하면 곤충을 다 사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곤충하면 나는 곤충을 다 식용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서 아 저게 블루오션일 것 같아. 난 손재주도 있어. 그러면 곤충 표본을 만들어서 내가 전문적으로 한번 팔아봐 하셔도 되죠. 숙달되면 죽은 곤충 표본 하나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알바해서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만 하지 마시고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기획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늦게 오신 분들은 손해라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린 곤충을 표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에다 담궈서 액침 표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액침 표본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굉장히 보기에도 좀 혐오스럽고 막 이렇게 해서 액침 표본은 요즘 하향 추세고요. 그 다음에 곤충 표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냐면은 관찰력이 아이들이 생기겠죠. 저희가 살아있는 곤충을 아무리 현미경에다 돋보기에다 놓고 있어도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렇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는데 얘네들을 고정시켜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고 다리가 6개 쌍으로는 3쌍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게 그냥 외우지 않아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막 빨리 다닐 때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어. 더듬이도 있네. 뿔도 있네. 뭐 이런 거. 선생님 외에는 왜 똥꼬에 뭐 똥 같은 게 껴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굉장히 생겨요. 저는요 이렇게 조용한 척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개구진 녀석들 4학년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뭐 교실이 난리굿이 나는데 이거를 딱 내줘서 하기 시작하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고 이렇게 한번 해봤던 아이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뒤져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표본해서 자기가 기념하기 위해서 핀을 안 빼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린 전문 표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본들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가 아니죠. 저희 국민학교 때 보면 과학실에 보면 표본들 있었잖아요. 되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거기서 조금 아름답게 발전한 표본들이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거는 표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태예술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 여기의 액자랑 여기의 액자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기는 뭐 액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액자들은 곤충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띄어요. 강조한 것이. 그리고 뭐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것들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수업명을 생태표본이나 생태예술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죽어있는 것들이든 살아있는 것들이든 다 자연을 소재로 한 거예요. 뭐 죽은 나무 아니면 나무 껍질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통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학습인 게 이 수업을 할 때는 표본이 아니라 그냥 하얀 종이만 주는 게 아니라 요 나무거든요. 나무 껍질 한 조각씩만 붙여줬어요. 그냥 액자 틀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씩만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가져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정형화돼서 잘라서 나오는 나무들 파는 거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 안 쓰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직접 아이들이 부러뜨려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이거는 포커스가 전족해서 다리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날개를 폈는지 안 폈는지에 목표가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보기에 좋게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 학습이 아니라 생태 예술 활동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공동작품으로 한 거예요. 공동작품으로. 여기에 있는 나무도 진짜 나무 껍질이고 여기에 있는 것도 곤충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공동작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을 기르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 기록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옛날 기록장이긴 해요. 근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선생님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자 해서 여기에 옛날 이거는 좀 옛날 거긴 한데 성장 과정의 특징을 쓰는 게 관찰 기록장이잖아요. 근데 생태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생태 쪽으로 접근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아 내가 교육 목표가 이 과학이 아니라 아, 생태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얘네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곤충에게 편지 쓰기, 곤충 이름 지어주기, 그 다음에 곤충과 대화 나누기를 넣으셔야죠. 여기에다가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모습을 그리는 거는 과학 시간에 하는 거고 내가 얘를 어떻게 예쁘게 의인화해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관찰한 거를 써라 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랑 그 다음에 너는 얘 이름을 지어줘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키울 건데 얘 모습은 어때 했을 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확연하게 틀리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 수업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글씨를 못 쓰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밑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만 형태로 표현하게 하는데 그것도 어르신들 수업할 때는 아시죠. 볼펜이나 연필이 아니라 그리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잘 나오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들고 하시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이나 관찰 돋보기로 보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집중하는 건데 곤충 수업 시간이라고 곤충만 보지 마시고 자기 머리카락도 한번 보게 하시고 손바닥도 한번 보게 하시고 친구들 볼때기도 한번 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 활동 그 다음에 이게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곤충 만져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계속 많이 활용하는 것들인데 곤충을 가지고 표현해보게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교육계획안을 짜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 정해졌으면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나는 이 대상한테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생태예술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성을 키우는 걸로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나무곤충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건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곤충 수업을 듣고 생태에 관심이 있고 강사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다른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똑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을 이용해서 사회성 기르기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겠지만 도감 만들기, 식물 도감처럼 생태 도감 근데 이제 도감 만들기 이런 거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귀찮아도 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들은 뭐다? 조력자의 역할만 하는 거다. 아이들이 수집해온 것을 분류할 때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열하고 어떻게 배열해서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는 자기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자기가 생각해서 토론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도전 골든벨이나 OX 퀴즈나 곤충 기네스 퀴즈나 그 다음에 소리로 듣는 곤충.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것만 아니라 조용히 눈 감게 하고 명상을 시킨 다음에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곤충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기억을 연상되는 기억을 말씀하시게 하셔서 그거를 풀어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인드맵 그리기. 요즘은 너무 흔하게 여기서도 마인드맵, 저기서도 마인드맵 이러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은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0팩이면 10팩이, 뭐 20팩이면 20팩이 수업을 끝난 다음에 마인드맵을 그려서 비교해보게 하면 스스로도 굉장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생각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주 요번에 그 시흥 초등학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전에 찾아가는 생명 곤충 교실을 할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달을 했어요, 지식을. 그리고 아이들이 만져보게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이야기해서 상호작용 정도 해주고 집으로 가져가긴 했는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단 관찰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바르게 앉아서 외부에서 온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관리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예 밖으로 나가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날 저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뒤에 앉으셔서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하고 수업 잘해야 돼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계속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바르게 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아이들 다 관찰하고 나서,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될 때, 번데기 과정일 때, 저는 그 인지학습이었어요. 인지학습과 신체 표현 활동을 생각하고 염두했던 건데, 아이들은 번데기,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곤충을 키울 때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번데기 과정일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수업 시간에 배우셔가지고. 근데 번데기일 때 얘네 통을 흔들어서 죽여놓고, 얘가 그래서 죽은 건데, 아, 곤충 농장에서 너무 죽어가는 곤충을 저한테 줬어요. 아니면 자기는 관리 안 해놓고,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이 수업 너무 좋아하세요. 춤추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몸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거, 아, 번데기일 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번데기일 때 움직이는 애들은 왜 움직이냐 하면, 아세요? 저번에 애완곤충 학습하셨죠? 번데기일 때 얘네가 이렇게 자꾸 흔들잖아요, 궁뎅이만. 그 왜 흔든다 그러셨어요? 배우셨어요? 아이, 못 배우셨구나.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번데기일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엉덩이를 계속 비벼요, 얘네들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없습니다. 번데기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번데기 집을 짓는 거예요. 다른 곤충으로부터 침입당했을 때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톱밥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엉덩이를 무수하게 많이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집을 지어서 거기서 성충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서 성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번데기 통에 있는 애를 흔들면 얘가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만져온 물질 나오고 에너지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거나 우화부종이라는 병이 걸려서 날개를 필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뿔이 삐뚤어져서 휘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글땅 우글땅 이렇게 날개가 쭈글쭈글해서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곤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가 번데기가 어떻게 하니 너희가 본 영상처럼 너희가 한번 표현을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그래서 누가 해볼래? 그래서 시켰더니 우르르 뛰어나와서, 보통의 다른 방 같으면 그냥 궁뎅이만 이렇게 흔들다가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땅바닥에 교실에 절퍼덩 눕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 뛰어나오시고, 그래서 선생님 나오시지 마세요.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애들이 교실을 바닥에 누워서 정말 번데기가 돼서 해보는 거예요.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다가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부딪히니까 아프거든요.
누워서 하니까 옆에 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체 표현 활동하고 놀면서 다 배웠어요. 왜? 번데기 3명일 때, 애벌레가 3명일 때 왜 한 병씩 입병하냐면 번데기 집을 짓는데 이 번데기랑 저 번데기랑 집을 짓다가 부딪혀서 얘도 집이 안 젖고 쟤도 집이 안 젖어서 좁아지면 이놈 둘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 너희 좁아서 궁뎅이 부딪히니까 기분이 어떠니? 그랬을 때 너네는 어디로 가고 싶었니? 넓은 데로 가고 싶었니? 그렇게 유도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인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얘네들 반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으로 체득해서 교실에 가서 한다고 체험학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교실에 가서도 저는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을 시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신체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신체 표현으로 즐겁게만 끝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아 음악을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오바다.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애들이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은 말도 못하게 상승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수업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파악하는 거. 어떤 대상이냐, 연령대가 어떻게 됐느냐, 남자군이냐 여자군이냐, 그 다음에 똑같은 학생 3학년인데도 이 학생들이 정상 아동이냐 특수 아동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인지 안 하고 제일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 뭐해요? 주제가 뭐예요? 부터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주제는 이미 선생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수업을 이끌어갈 거면 목표도 선생님이 정하시는 건데 목표나 주제를 정하기 전에 대상을 봐야죠. 얘네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오늘 단체 만약 식당을 한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오늘 식당을 하는데 단체 손님이 60명이 예약을 했어요. 아싸죠. 뭐 좌석 60개밖에 없는데 60명이 손님이 예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싸 아싸. 그래갖고 자기 메뉴를 막 준비를 했는데 어머 우리 칼국수 집이어서 응? 저기 조개칼국수? 대부도 조개칼국수 딱 60개 세팅해놨는데 유치원생이 60명 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대상을 파악 안 하고 준비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저도 10년, 20년 이상 강의를 했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페이지까지 강의를 하고 10분을 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런 예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페이퍼를 하셔야죠. 만약에 페이퍼를 못 하시면 시간 분배하고 이때는 이거 전개, 도입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교사가 될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가 아웃라인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목표과 목적은 다른 거예요.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선생님들은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수업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냥 한 사리의 가정을 아는 게 목표면 한 사리의 가정만 알게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잡으면 되는데 한 사리의 가정을 알면서 계절을 느끼게 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좋게 하고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욕심은 끌어오르는 선생님 의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 했으나 실제 대상을 보면 한 사리 가정하기도 정말 버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이게 목표야? 이거 하나가? 그렇지만 그 하나를 달성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을 미리 다 챙겨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안 하던 목걸이를 해가지고 저는 원래 이게 목에 알레르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목걸이를 못하고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이렇게 목이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목걸이를 못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찰랑찰랑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왜 이 목걸이를 하고 왔는지는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이렇게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아까 제가 의사결정자로서 교사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부녀회장 단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부녀회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식용곤충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식용곤충? 그러면 다 좋아하니까 까나페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부녀회장이면 한 30대나 40대, 4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부녀회장들 뭐 있다고 왔는데 거의 뭐 제 또래 이상인 분들이 오셨는데 이 곤충은 별로 관심 없고 뭐 해먹을까? 어? 오늘 여기서 뭘 해먹으면 좋을까? 뭘 하고 놀을까? 아 근데 곤충을 이용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얼른 수제비를 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프로그램 다 치우고 저는 수제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 다 저기 밀가루 반죽 잘 하시죠? 어우 자기 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은 제가 안 하죠. 선생님들 밀가루 반죽 하세요. 그래서 어느 팀이 제일 잘 하셨나 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세요. 제가 그때 만약에 오이 썰어놓고 당근 썰어놓고 까나페 하자 그랬으면 그분들이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러셨을 거잖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 하고 나서 곤충 수업이니까 목표를 잃지 말아야죠. 곤충 까나페 만드는 그 말 거저리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 거저리를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왜 거저리를 갈아놓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한테 곤충을 드셔보세요 했으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곤충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맛일까라고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드셔보셨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드로 들고 나가서 곤충을 먹자고 하면 아이들은 이게 곤충이 뭔지도 모르고 먹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부터는 대장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반에서 캡이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짱 먹는 아이들. 걔가 먹으면 와 맛있다 그러고 따라 먹고 그 친구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자기 먹고 싶어서 왔다가도 저거 어떻게 먹어요? 이러고 다 도망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고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벌레 기어다니는 걸 어떻게 먹냐고 이러시는데 그거를 갈아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수제비를 뜯어서 먹으니까 그분들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반죽할 때는 이걸 넣어요? 막 이러시더니 해서 드시면서 수다 떠시면서 그리고 나서 수업 마무리할 때 종결할 때 회상을 시켜드려야죠.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대요. 그래서 곤충 드셔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언제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반죽할 때 다 넣어서 드셨잖아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먹으면 먹을 수 있겠네. 이래서 저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준비한 것이 이만큼 있더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도 얼른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그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곤충농장에 갔다 와서 경험을 얘기해보라면 야 거기 가니까 진짜 재밌어 즐거웠어 스트레스가 해소됐어 라고 했고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진땀났겠어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반성했죠. 아 내가 맨날 강의 다니면서 대상 파악하라 그래놓고 대상이 남잔지 여잔지 아 부녀해라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추측해갖고 40대라고 착각했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구나. 다음부터는 정말 교과서대로 해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질문 그러는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대화 기법 중에서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대화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부부싸움 같은 경우 하는 경우 보면 만약에 상대가 늦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 있는 것 같거나 이래서 저 사람의 속 얘기를 좀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겠어요? 선생님들 같으시면 저기 저 뒤에 있는 여자 선생님 저 안경 쓴 선생님 옆에 계시는 여자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분이 되게 나쁜 상대가 입을 꾹 다물고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해서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말할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또
아이가 와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왔어요. 학교 갔다가. 그런데 뭔가가 얘기하고 싶어서 엄마를 보고 막 뛰어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눈 마주치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집에서 맨날 하시잖아요. 그 저 뒤에 안경 쓰신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하고 딱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거시는지. 무슨 일이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보면은 자, 발산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이건 발산적인 질문일까요? 아니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쁘다나 안 예쁘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늘 집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앞에 서 있는 강사가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 목걸이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쁘다,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특이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 딱 막상 닥치면 경직이 돼가지고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기적인 질문은 뭐냐면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되는 줄 모르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그렇게 수업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계속 풀어서 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을 전문하신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저렇게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형 질문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면 되니까. 평가적인 질문은 네가 잘했어, 못했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쭉 해왔던 과정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것이 평가적인 질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선생님들이 하시면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는 대상자들도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취도나 대상자들은 돌아가서 내가 오늘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꼭 스스로 돌아보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의 효과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공간지감능력 사실 저는 여자라서 그런 건지 여자의 일반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도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신랑이랑 이제 그 어디를 나가고 나면 여보 좌회전 그러면은 그래 우회전 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는 요즘 어떻게 하면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은 못하지만 굉장히 우울한 유아기를 거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미장원을 하셨는데 2층에가 가정집이고 밑에 1층에서 미장원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애기였는데 너무 밖에를 나가려고 발발거리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저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 그 반경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거기서만 묶여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놀다가 거기 장난감 있으면 갖고 놀다가 이랬으니까 나는 스스로 위안을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만하게 운전하고 찾아다니는 건 굉장히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체험학습을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감각이나 그 다음에 공간지각능력을 어떻게 자연체험학습을 하면서 할 수 있냐면 저절로 나무 위에를 보게 되고 나무를 보게 되고 땅 속에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이쪽을 여쪽에 있는 나무를 보게 돼 왼쪽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되고 아니면 상추를 하나 배추를 하나 보더라도 이 배추는 이파리가 위에는 하나도 벌레를 안 먹었는데
왜 아래만 벌레를 먹었지? 밑에를 뒤져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벌레 똥만 있겠죠. 저는 이런 실수도 한 적 있어요. 달팽이도 있고. 근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저는 저 애벌레 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게 배추인나비 애벌레 똥이 그렇게 초록색으로 쬐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지 모르고 수업에 가서 아이들하고 얘들아 선생님이 나비 알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키트 안에 나비 알을 보는데 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초록색 동그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알이구나. 애들은 얘들아 이 알 초록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계시는 참관한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 뭐가 틀렸구나. 그래서 아니 이 초록색이 알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여기 안에 알을 넣어뒀는데 너희가 잘 찾아봐 그러면서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비 알이 아니라 애벌레 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키트 하나를 관찰을 하더라도 관찰통 하나를 관찰하더라도 아니면 배추 한 포기를 관찰하더라도 위에도 보게 되고 아래도 보게 되고 배추 옆에 보면 요 올해 달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사한다고 약을 안 뿌리는데 뭐 자리공도 농약 만들어서 뿌려보고 그 다음에 그 막걸리도 뿌려보고 별 EM도 뿌리고 다 하는데도 그 달팽이가 안 죽어요. 유난히 올해 달팽이가 많은데 그 달팽이는 저희는 잡아서 내서 버리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 예상할 수 있으니까. 애벌레를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은 뭐 죽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죽을까? 뭐 니네가 흔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관리를 안 해서 물을 안 뿌려줘서 건조해져서 피부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키워서 성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어르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귀뚜라미 소리를 들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저는 되게 시끄러웠어요. 처음에 귀뚜라미 소리를 안 들어보고 귀뚜라미 소리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귀뚜라미에 대해서 배우니까 귀뚜라미를 갖다 놓고 있는데 농장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계속 귀뚜라미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저는 곤충이 안 맞나 봐요. 저 너무 싫어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귀뚜라미가 못 살았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귀뚜라미를 다 죽였어요.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귀뚜라미 알 받아놓은 게 드디어 살금살금 부활을 해서 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생기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키워야 되고 자기가 그걸 물을 줘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키트를 주거나 자기가 키울 때는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때 선생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반경이 넓어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성공한 아이는 굉장히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아이들이 이런 자연물을 접하면서 자존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배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은 다 아시겠지만 배근육은 큰 근육을 발달하는 거고 소근육은 쬐끄만한 작은 근육들을 발달하는 건데 이것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소근육, 대근육 발달만 되는 것 같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못 보는 구석을 봐요. 그래서 어디 구석을 후벼 파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선생님 여기 구멍이 있어요. 공벌레는 또 왜 이렇게들 좋아하는지 곤충은 아닌데 농장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공벌레들 있으면 다른 거 볼 거 많은데 쪼그리고 앉아서 공벌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 죽었어? 살았어? 막 이러면서 무궁무진하게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큰 애들도 그래요. 큰 애들도.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소근육 발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예술성이나 신비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의식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되겠죠.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죠?
자,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떠드는 사이에 벌써 또 2교시가 끝나고 10분만 쉬고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교육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나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강의였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하려고 하는 3교시제 강의는 어디에서 들으실 수 없고 제가 처음으로 자료를 찾아와서 선생님들한테 해드리는 곤충에 대한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곤충에 대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애완학습 곤충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애완학습 곤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흘려놓고 가셨던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곤충을 하고 있으면 처음엔 저도 사육을 해야지 하고 시작했어요. 사육하려니까 아 저하고는 난 사육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하고는 좀 이게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살짝 우회해서 식용곤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식용곤충은 식이상종과 같고 양쪽에서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새똥일까요? 소똥? 소든 새든 소똥, 똥만 보이신다. 새똥구리? 아, 벌레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고 화면이 안 보이시고. 자, 저는 미쳐야 행복하다 그랬죠? 제가 곤충학교, 이제 곤충대학을 다닐 때 계속 곤충 얘기 들으니까 아까 저 선생님처럼 꿈만 꿔도 곤충, 꿈만 꿔도 곤뱅이 이러셨다는데 저도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그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오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풀을 안 뽑니? 너 농사 짓는 거 맞아? 또 오시면 야 이게 풀밭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게으르고 바빠서 풀을 안 뽑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곤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바빠서 풀을 못 빼면 굳이 여기다 약을 뿌릴 게 아니라 내가 농사 지어서 팔아가지고 이걸 돈을 만들어서 막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곤충을 관찰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밭 겸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희 집에 강아지 세 마리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 녀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아지 수술 시키는 거라든가 꼬리 자르라는 거라든가 그렇게 할 거면 키우지를 말고 그거는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에 맞게. 근데 아 수술 안 당하고 싶은데 수술 당한 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꼬리 흔들면 얼마나 이쁜데 그 꼬리 잘라놓으면 걔네는 자기네끼리는 쟤는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키우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지 전 다 철학적으로 그런 건데 방목하는 거가 아니라 저는 나름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게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데 저는 그 냄새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동해등해라는 환경곤충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있었고 법의학곤충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똥파리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 냄새 나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곤충이 달라져요. 똥이 금방 쌌을 때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는 곤충이랑 그 모습이 달라지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똥 사진이네. 똥을 왜 올려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똥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곤충을 관찰하느라고 하염없이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을 때 똥 냄새보다는 행복감이 차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벌레 색깔 예쁘죠? 예. 얘는 굉장히 작아요. 한 뭐 1cm 정도 되는 벌레인데 예, 기랍잡이 아니고 얘도 이제 얘는 등껍질이 딱딱한 곤충은 뭘까요? 그렇죠. 무슨 과 무슨 목은 몰라도 등껍질이 딱딱하면 외우기 쉽게 원래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딱정벌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초보자들이시고 곤충에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워갈 수 있을까? 예, 얘는 원래 색깔이래요. 그래서 청남색 그 저 뭐야 딱정벌레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등껍질 색깔이론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짝짓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연에서 잡은 얘네들을 가지고 키워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저는 저게 나팔꽃인 줄 알았는데 나팔꽃이 아니고 맷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되면 일어나서 풀밭으로 뛰어갔어요. 농사 짓는데. 그래서 뭐 상추 뜯을 게 있나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곤충이 와 있지? 그러고 봤는데 이제 얘가 뭐냐 벌이 와서 꿀 빨아먹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채취해가는 거 그런 거 구경하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굼벵이를 하고 있다고 굼벵이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이죠? 자기 앞에만 보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거기 이상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둘러보시고 아까 어르신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네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마인드맵 그리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인드맵을 왜 그리냐 하면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인드맵 그리기라는 것보다는 생각을 모으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책상이 다 되돌아왔네요. 나 아까 그대로 놓고 수업하자 그랬는데 선생님 말을 안 듣네 학생들이. 자, 오늘은 생각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 생각 모으기라고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모아보는데 아까 이렇게 책상에 붙어 있으면 그룹으로 생각 모으기를 했을 텐데 이미 책상을 다 떨어서 놓으셨으니까 혼자씩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게 훈련이 잘 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방법을 아실 텐데 아직 처음 해보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곤충을 하면 제일 먼저 여기에 진입해서 뭐를 생각하고 진입할까요? 키우는 거. 힌트. 그렇지. 누구야? 누구. 사육이라고 말한 사람.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곤충은 사육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수업했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네? 표본? 예, 예. 그럼 표본은 뭐예요? 살아있는 곤충이 죽은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표본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만드는 것도 다 뭐에 들어가요? 가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육하고 체험하고 가공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사육했어도 누군가가 이걸 사줘야 되고 체험 누가 체험을 하러 와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체험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공한 거를 물건은 너무 좋아. 그냥 혼자 뿌듯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아야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유통. 자, 오늘이 몇 번째 수업이시죠? 여덟 번째. 자, 8강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나는 결정을 못했어. 아직은 결정을 못했어. 더 알아볼 거야. 아, 나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땡기는데? 이쪽이 좀 끌려주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체험하는 강사들만 왔으면 여기에 체험을 놓고 시작해보세요. 그럴 텐데 여기는 체험, 사육, 가공, 유통 어떤 거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제일 있는 걸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나는 지금 사육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사육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육. 그러면 사육을 하려면 저처럼 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사육을 할 수 있는 곤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사육하는 곤충이 뭐가 있을까요? 예,
군뱅이, 흰 점박이 꽃무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군뱅이라고 써도 되고 또 귀뚜라미 중에서도 예, 쌍별이 붙는 쌍별 귀뚜라미가 있을 거고 또 예, 거저리가 사람들이 미럼미럼 하는 거 아시죠? 미럼은 영어 이름이에요. 미럼은 미국에서는 미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우리나라 말 미럼인 줄 아는데 미럼은 영어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미럼이라는 말을 그냥 외래어를 갖다 썼는데 이거를 식용으로 하자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웜 먹어 막 어떤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서 어머니 이거 고소해 되게 맛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 고소해는 안 먹고요 웜은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고소해 갈색 거절이 거절이 애벌레죠. 얘가 갈색 거절이 애벌레를 고소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식용으로 했을 때 이름을 뭘로 붙여줄까 해서 고소해라고 붙였고 외국에서는 미럼이라고 해서 이미 식품으로 해서 헬상에서는 먹고 있어요. 그 저거 뭐야 단백질 파우더로 해서도 먹고 견과류 그러니까 단백질 스틱으로 해서도 만들어서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을 거고 사슴벌레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뭘 할까? 귀뚜라미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얘랑도 연결할 수가 있겠네. 어느 시점에 가면 여기서부터 두 개를 같이 키우는 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되겠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쫙 펼쳐서 놓으세요. 카드 늘어놓듯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곤충에 관한, 곤충 아니면 사육에 관한, 또 체험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체험에 관한. 아까 질문 중에 계속 치유, 심리치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포커스로 잡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공. 나는 사육은 안 할 거야. 체험도 별로 관심이 없어. 사육한 거를 사다가 내가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면 가공.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다 안 하고 내가 유통을 가운데다 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에 관심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다 정리를 하고 모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이나지만 여기까지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마인드맵은 색깔 있는 볼펜을 들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종류별로 묶어서 하는 게 마인드맵이지만 저희가 지금 마인드맵을 하는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정리하는 방법을 끌어내려고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스스로도 정리가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종이를 선생님 좀 나눠주시고 받으면 옆에 분이랑 의논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일단 가운데 나는 뭘 둘 것인가. 네, 모든 별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기 전에 잠깐 보면 아까 창의적 창의력 했잖아요. 여기 선생님은 차에다 매달 거라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근데 강사가 여기 안에다가 내가 목걸이를 거꾸로 강사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온폭 파인 곳에다가 비단벌레를 넣었으니까 선생님들 다 온폭 파인 곳에다가 비단벌레를 붙이셨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 온폭 파인 곳 안에는 식물을 붙이시고 여기 뒤에 밖에다가 비단벌레를 붙이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누가 맞게 한 거죠? 그렇죠. 답이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누가 잘한 거지가 아니라 둘 다 되게 멋있다. 굉장히 창의적이다 하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한번 지금 상황에서 나는 사육도 체험도 가공도 유통도 관심 없어.
그런 관심 있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세요. 일찍 하시면 일찍 끝내드립니다. 혼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 내가 바로 이거예요. 협업이 내가 사육을 할게 자네는 가공을 하시게나 그러면 자네는 유통을 해주시게나 벌써 여기서 막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사육 체험, 가공, 유통 말고 나의 요즘엔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 있는 거 생각해야 될 것을 가운데다 쓰시고 그 다음에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아주 뭐 화려하게 벌써 사업을 다 마스터하시고 용돈도 버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건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아직까지 정보를 모으고 계시느라고 나 여기다가 뭘 하지? 사육 적었다가 아니야. 가공할까?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거를 그리고 쓰는 거를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내가 키우는 거잖아요. 사육이 아까 제일 많았잖아요. 사육 그러면 사육할 수 있는 곤충들을 이렇게 늘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곤충이 예를 들어서 사슴벌레다 아니면 장수풍뎅이다. 장수풍뎅이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렸어요. 장수풍뎅이다. 그러면 이 장수풍뎅이를 누가 키울 건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누가 몇 명이 들어가서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키운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정확하게 그림 그릴 줄을 모르셔가지고 이건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잘 세운 분들도 계시고 이거 자체가 생각 모으는 거 자체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방법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집에 가면 작은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포스트잇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곤충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저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굼벵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굼벵이를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를 갖다가 써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아까 분류 배우셨죠? 그래서 붙여놨다가 어느 날 이제 굼벵이 하면 떠오르는 게 더 이상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류를 해보세요. 사람이 몇 명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이 사람은 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활용을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해피하게 즐겁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갑자기 사시면 깊어지셔갖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막한 분들도 계시고 즐거운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지금은 곤충에 대한 수업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시는 강사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좋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또 아니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내가 판단하게끔 점점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게끔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거는 그 강사의 경험치에서 녹아나온 거지만 절대 옳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판단은 저희 앞에 있는 강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더라에 따라가지 마세요. 체험이 블루오션이라 카더라. 그러면 나는 앞에서 사람을 가르쳐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험을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할 거면 그럼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육. 사육해서 내가 이거를 체험하는 데다가 납품을 할 건지, 아니면 식용으로 하는 데다가 납품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소규모로 조그맣게 키워서 내가 직접 유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지금 판단하시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판단하러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시간 절대 죽이는 거 아니시고요. 저도 수업 시간은, 저는 1년 동안 수원으로 다녔어요. 학교를. 수업 시간 다니면서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정보 뭐가 있을까? 어쩔 때는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축 빠져요. 농장 다 벌려놨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게 감흥이 전혀 없어 보여. 아니야. 남들은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한 번은 뒤집었다, 한 번은 엎었다, 맺혔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그러세요. 너 곤충 얼마나 했어? 저 이제 1년 하고 10개월. 1년 10개월 됐는데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뭐 한 10년 한 포스가 나냐? 저는 10년 한 사람보다 더 책 열심히 봤어요.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곤충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박물관 찾아다녔어요. 내가 곤충으로 체험학습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사육하는 데도 쫓아가 보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찾아가 보고, 전시회 있으면 쫓아가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곤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먹을 수도 있네. 저는요 곤충 시작하고 7, 8개월,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다 드셔보셨죠? 저는 6개월이 이상 지나갈 때까지 못 먹었어요, 거절이. 수업 시간에 제 뒤에 있는 분은 이미 시작을 하고 저기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것 좀 먹어봐 이러는데 저는 기절을, 어머 어떡해 이러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거기 다 엎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접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맛보고 먹을만하네, 맛있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곤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백질이 많고 회복기에 좋다고 해서 살짝 엄마 이거 엄마 가셔서 아침 점심 저녁 다 꺼끌어서 못 드시겠으면 아침 저녁이라도 꼭꼭 챙겨 드세요 하고 챙겨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희 조카가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조카가. 근데 이 녀석이 밥을 잘 안 먹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면 나와가지고 할머니 곤충통을 아예 통째로 끌고 앉아갖고 아침에 하는 그 어린이 만화를 보는 거예요. 아주 한두 먹씩 우적우적 먹으면서. 그래서 근데 그 주변 식구들은 아직도 곤충을 잘 못 먹어요. 저희 식구들도.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엄마는 안 드시네. 내가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선뜻 안 드시더라고요.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알기는 알지만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과자보다 더 좋아하면서 우적우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먹는 거를 보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이게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드시기 시작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야야 그거 맛있, 전화가 왔어요. 야야 그거 맛있다. 한 봉지만 더 내려보내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되게 왜 안 돼 엄마, 내가 다음번에 갈 때 가지고 갈게요 그랬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의외의 일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섣불리 시작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농장을 벌려서 사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확장할까를 생각하시면 되지만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양한 군의 경험을 해보시고 다양한 군의 정보를 수집하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계획도 그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 저기가 정상인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닦아져 있는 등산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부딪혀가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오늘 이거를 써본 거는 처음 써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니면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록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워보시고 길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발표를 딱 했으면 좋겠던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셨는데 벌써 가방을 다 싸고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신 것 같아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어머나, 힘드셨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